달궈진 팬에 기름 두르고 풀어놓은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게요. 이제 불 끄고 팬에 잔열로 계란을 익혀주세요. 김밥용 밥에 식초, 참기름 넣고 골고루 섞어서 준비해 주세요. 계란말이는 2등분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. 김밥김 위에 밥을 넓게 펴주세요. 손에 참기름을 좀 묻혀주면 밥알을 펴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. 김밥 끝부분도 밥알을 눌러서 풀처럼 붙을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. 밥을 좀 꾹꾹 손으로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제 김밥 만들어 볼게요. 김밥과 칼등에 참기름을 바르고 잘라볼게요. 물기 뺀 참치를 깻잎에 돌돌 말아서 김밥을 만들어주면 참치가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.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